사랑은 개 같은 거죠? 아니, 개 같은 거였죠. 아니, 사랑이 아니라 연애가요. 이별이 후회와 미련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건 사랑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이죠. 사랑은 아무 죄가 없어요. 생면부지에 누군가를 만나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을 뿐인데 뒤따르는 숙제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그 사람의 성격과 취향을 알아가고 맞지 않는 걸 맞춰가고 또 그걸 맞추기 위해 다투고 싸우고 상처주고 상처받고 결국 헤어지게 되죠. 어디 가? 아, 얘기하고 가! 뭐 맨날 나만 노력해? 나도 노력하고 있잖아! 내가 노력하는 건 안 보이고 넌 항상... 아니면 더 많이, 더 오래 사랑했던 게 잘못인 걸까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러다 마침내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사랑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사랑했던 그들의 잘못도 아니죠.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건 서로가 서로에게 운명의 짝이 아니라는 걸 몰랐던 것뿐이니까요. 그 운명의 비밀은 바로 DNA에 있습니다. 왓슨은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처음 본 순간 이 발견이 틀릴 리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잘못된 결과물이라고 보기엔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이중나선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죠. 바로 그 비밀들이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우리의 운명까지도 결정짓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DNA 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날 사랑하도록 설계된 DNA 러버, 나의 운명의 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의 암호를 풀면 나에게 예정된 내 운명의 짝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의 DNA 러버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입니다. 쌍꺼풀이 있고 머리숱이 많고요. 더위에 아주 약해서 여름에 짜증 엄청 낼 겁니다. 거기다 BBS12 유전자 때문에 모기에 물리면 남들보다 심하게 붓고 가려워할 거고요. 그리고 이건 좀 유감인데 알코올 분해력이 높아서 술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60.5세에 그 남자는 폐암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70.3세에 치매에 걸릴 확률도 아주 높고요. 사망 나이 73세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죽는 날까지 외롭거나 슬프지 않을 겁니다. 제가 더 오래 살 거거든요. 그 말은 곧 이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해줄 운명의 짝이 끝까지 곁에 있어준단 말이겠죠?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제 연구를 선보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불필요한 시간과 감정을 소모해가며 여러분의 선택을 증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죠. 여러분의 사랑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우린 그저 DNA가 찾아준 나의 운명의 짝을 만나 부디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그 운명의 DNA를 가진 사람을 만나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꿈이야? 예술몽 아니야? 어디? 느꼈다! 지하에 클럽이 있다니까? 그래서 만났어. 어때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니면 그게? 오빠, 나 데리러 올 거지. 친구 생일이라며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아. 사랑해 오빠. 그래. 오빠 나 안 사랑해? 밖에서 30분만 기다릴게. 안 나오면 그냥 간다. 도착하면 연락해. 짜자잔! 내가 네 탈모 완벽하게 잡았어. 와, 이거 네 DNA에 딱 맞춘 발무새야. 임상은 아직인데 이번 거 발무 능력 장난 아니다. 털 빠짐 심한 지가 7시간 만에 토끼처럼 털이 막 부슬부슬 올라왔다니까. 어때? 유전자 연구하는 여친 둔 보람이? 참 그래. 응? 왜? 아무리 봐도 너는 내 타입은 아니야. 뭐야? 또 이유 없이 끌렸단 말 하고 싶은 거지? 그게 바로 유전자의 힘이야. 아니, 나는 너한테 끌린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응. 너 만나는 동안 내가 계속 다른 여자들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 이 여자, 저 여자. 뭐야, 뭐 한 번도 바람 핀 적 없으면서. 너 그 바람둥이 전남친들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었잖아. 뭐 나도 똑같은 놈 되기 싫어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임자 만났다. 아니, 아니 소진아, 우리 헤어지자. 오늘부터 그만하고 싶어, 네 그 임자. 아니, 안 돼. 우리가 유전자적으로 얼마나 잘 맞는데. DNA 그놈의 DNA 타령 아주 지겨워 죽겠어. 내가 온맛 정이 다 떨어진다고. 너 그 운명의 짝이니 뭐니 그거 찾는다고 허구한 날 내 머리카락에 고픈 휴지에 귀지에 그 더러운 거 가져다가 검사하네 뭐하네. 너 내가 어떤 줄 알아? 내가 화장실 가잖아? 그럼 이를 편하게 못 봐.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려가지고. 이게 여자친구야? 어? 스토커지?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난 그냥 우리가 유전자적으로 얼마나 잘 맞는지 본 거야. 그냥 점을 봐. 사주팔자를 보던가. 야, 나 T야, T. 어? 근데 너만 만나잖아. 그럼 내가 이게 조절이 안 돼. 우리 이렇게 끝내는 게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너 꼭 너랑 똑같은 오타쿠 만나서 연애해라. 응? 그럼 알 거야, 내 심정. 잘 지내. 나 간다. 잠깐만, 이거 만들려고 내가 몇 날을... 나는 털 만들어주는 여자보다 털 없는 나 멋있다고 해주는 여자가 좋아. 갈게.
언젠가부터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이 오면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뭐? 왜? 헤어지면 다야? 헤어지면 다 끝나냐고? 뭐야? 심파야? 샌드무비? 액션? 로코? 나 같은 저질 체력이 너 때문에 인라인 배웠는데 그냥 인라인 버려? 너 따라서 쌀국수에 고수 넣어 먹기 시작했는데 그럼 이제 나 쌀국수도 못 먹잖아. 고수 보면 네 생각 나서. 아, 심파스. 괜찮아. 나 고수 끊었어. 편하게 많이 먹어. 1990s. 우리 커플 통장 어떡할 건데? 어머님 임플란트 해드리기로 했잖아. 아니, 누가 우리 엄마 임플란트 해달랬냐? 네가 혼자 좋아서 난리친 거잖아. 어, oh, no, no, no. 아 그래 뭐 그래 어차피 그 돈 다 네 돈이니까 남은 돈 다 찾아서 가시든가, 어? 안 돼요. 자존심은 챙겨야 돼. 우리 사귈 때 무슨 일 있었는지 다 잊어버렸어? 무슨 일? 어? 아 자존심은 챙겨 썼어야지. 네 조카 다비리 첫돈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답이 되냐고. 니네 아빠하고 나 커플 등산화 신고 다닌 사진 몇 갠데. 그럼 이제 나 산에서 니네 아빠 만나면 인사도 못하는 거잖아. 넌 한 사람하고 이별하는 거지만 난 니네 가족 다섯 명하고 이별하는 거라고. 너 나빠. 너 진짜 나쁜 놈이야. 봐, 어? 너는 이 헤어지는 이 순간까지 내 가족들이랑 연애하고 있잖아. 내가 아니라 네 가족들한테나 잘하고 살아. 바라지도 않는 오지랖 떨지 말고. 끝났네. 이러기 전에 끝냈었어야지. 어? 정신줄 놓는 게 특기인가 보네. 어, 리나야. 오빠, 나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니야? 나 22이야. 어떻게 띠동갑 여친이 클럽에서 논다는데 안 데리러 올 수가 있어? 나이가 배스리면 나이가 약점인 남자를 만나야지 30분만 기다린다고 했잖아. 나 꼴라댔는데 걱정도 안 돼? 꼴라댄 거 안 예뻐서 그냥 간 건데 몰랐어? 오늘 밤에 복수할 거야. 몇 시에 만날까? 선약 있어, 나 아는 동생하고. 취소하면 되잖아. 안 돼. 아, 왜? 그 친구한테 거짓말하고 싶지 않거든. 됐어, 오빠. 리네야, 오늘 우리 만나기로 한 날 아니잖아. 아니 어떻게 오빠는 여자친구가 정해진 날만 보고 싶어? 오빠 주변에 사람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은 건데. 진짜 용량가 없다. 난 오빠한테 뭐야? 어? 나 여자친구 맞아? 나 사랑하긴 해? 잠깐만. 아니 여자친구가 클럽에서 노는지 남자랑 노는지 집에는 몇 시에 들어갔는지 궁금한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러다가 진짜 남자랑 놀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어? 어떡할 뻔했냐고. 오빠 진짜 대답해봐. 오빠한테 난 뭐야? 어? 30초 뒤 남. 뭐? 나 지금 너랑 헤어지자고 얘기할 거고 30초 뒤에 전화 끊을 거거든. 장난해? 너랑 나랑 같은 레퍼토리로 부딪힌 거 이번에 세 번째인 거 알지? 난 너가 원하는 걸 나한테 안 나와. 그리고 너가 원하는 남자 될 생각 없어. 너 바꿀 생각도 더더욱 없고. 그럼 사이즈 나오지? 오빠! 28, 29, 30. 잘 지내. 오빠! 아유, 미스터 심, 너 헤어졌지?
지금 그 표정인데 헤어지면 딱 나오는 네 얼굴. 내 얼굴이 어떤데? 여전히 섹시하고 멋진가? 속도 제한 없는 데서 막 밟는 얼굴. 좋은데? 형 근데 그거 알아? 규칙만 지키면 그런 데서 사고가 더 안 나는 법이야. 그런데 말이야. 왜? 차선 안 넘는 게 그렇게 힘든 건가? 글쎄 나는 주로 추월 당하는 쪽이어서. 변했어. 새로 하겠네? 뭐야? 다 끝날 땐 왜 똑같은 대사냐고. AI야? 아니 AI도 안 그래. 처음에 분명히 다 달랐잖아. 빨주노초 파란보 다 다른 여성들이었잖아. 그 유명한 31가지 아이스크림도 어? 매년 신상 업데이트한데 왜 그 대사만큼은 똑같냐고. 미안해요. 그 여자가 네 차선을 어떻게 넘었는데. 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쌤, 병원 앞에 로스터리 카페가 새로 생겨서 스페셜티 만델링으로 샀어요. 오, 만델링? 요즘 제가 이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섬세해라. 고마워요. 내 건? 어머, 선생님도 드립 커피 드세요? 아, 그럼 내 입은 드립 말고 인스턴트만 들어가는 아구통이에요? 신경 쓰지 마요. 잘 마실게요. 브라카원트 유전자를 가진 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저만의 레시피. 따란. 토마토와 비트를 버무린 샐러드입니다.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켜 이별의 아픔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을 거예요. 어머 어린이! 어디 아프세요? 대인기 후증이랑 선택장애를 완화시키는 약이야. 선배는요? 어제 울었어요? 얼굴이 아주 퉁퉁 부었네. 그게... 아이쿠, 소진 선배는 어제 핵쓰레기 오상민에게 실연당하셨습니다. 오상민? 아, 그때! 우리 셋이 같이 밥 먹었을 때 왔던 선배 그 남친이야? 아, 그래도 핵쓰레기는 너무했다. 사랑했던 사이인데. 그래, 아리야. 쓰레기는 아니야. 적어도 양다리는 아니었잖아. 선배, 남자는 남자로 이질하잖아요. 제가 소개팅 시켜드릴까요? 지금까지 중에 내 유전자 짝일 가능성이 제일 높았는데. 줘봐. 오상민 꼭 돌아올 거야. 딴 사람 만나면 본능적으로 몸이 거부할 거야. 선배, 이거 오상민 오레이치 맞죠? 디알디민, 뇌신경세포의 흥분전달 역할을 하는 도파민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로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쾌락, 스릴, 자극을 찾아다닐 가능성이 높다. 왜요? 무슨 결과가 나왔길래 그래요? 핵쓰레기 오상민 역시 바람둥이 유전자 소유자였습니다. 에이 설마, 그분 그렇게 안 생기셨던데? 난 그런 적이 없어. 뭐 이쯤 되면 바람둥이 유전자가 선배의 최애 아닐까요? 아, 이게 왜 여기서? 사귀는 남자마다 이게 몇 명째더라. 아니야. 나 만나는 동안 바라본 적 없어. 아, 이번에 바라보서 헤어진 게 아니라고? 미치겠네. 로프 안전 확보. 진입하겠습니다. 일단 나가시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화재 신고가 들어왔는데 화재는 아니었고 집을 수색해보니 화장실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아, 그때 그 소방관님. 저 이번에는 진짜 자살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제가 진입했을 때 화장실에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래. 넌 나랑 같이 혹시 뭐를 추가하면 검색하고 너는 직상층부터 위쪽으로 세대마다 문두드리고. 네, 혹시 어디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제가 임신 중이에요. 임신 빈혈 때문인지 장염 때문에 탈수가 왔는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정신을 잃었나 봐요. 랑 혈압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저번에 적어드린 번호 가지고 계시죠? 다시 적어드릴게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안 좋은 마음이 생기면 딱 한 번만 유서 쓰는 기분으로 이 번호로 전화해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어떡하냐? 피해 보상비로 네 얼굴 다 나가게 생겼네. 너 이런 이유 알겠는데 이제 그만 고소할 때도 되지 않았어? 근데 전 지금도 돌아가고 싶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5분 전으로. 고생했어요. 나도. 오늘 저녁에 뭐해? 술 한잔 할까? 아, 또야? 또라니? 아, 누나가 언제 술 먹자고 하는지 알아? 당할 만큼 다 당하고 나서야 쓰레기들한테. 아, 매번 똑같은 놈들한테 당하잖아. 야, 누가 쓰레기인 줄 알고 사겨? 한소진? 하지마. 너 그렇게 부르면 무서워. 연애 말고 생존 그런 거에 관심 가질 생각은 없나? 누난 남자 때문에 울지 남들은 취업 안 돼서 울고 퇴직당해서 울고 병 걸려서 울어. 너 사람이 배고파서 죽는 줄 알지? 배고프다고 말할 사람이 옆에 없어서 죽는 거야. 아, 배고프면 나한테 말해. 앞으로 평생 같이 밥 먹어줄게. 일차원적인 자식. 오늘 술 마시러 니네 가게 간다. 아, 또? 우리 가게 술 아니라 밥 먹는다고. 아, 오늘 가게 나 없어. 선약 있으니까 내일 와. 오지마. 나 혼자 술 먹는 게 훨씬 재밌거든. 너 절대 오지마. 야! 오상민 씨, 너 이거 진짜 내 너야. 야. 아저씨! 여기 사케 한 병만 더 주세요. 마시고 싶을 땐 마셔야지. 이 술만한 친구도 없다. 돼지 버릇이 같은 놈, 존중 같은 놈이. 내가 박대리 시베리아 벌벌 벌어볼 거야, 진짜. 가부식이. 아이씨, 이 뻘건 놈. 걔 호로록 발라먹을 바이. 개짱아. 아니야? 아니, 니들은 무슨 욕자매야? 아니 왜 자매끼리 붙어 앉아서 욕 배틀을 하지 그러냐 아주. 아저씨 왜 내 말대로 안 하시는 거죠? 어? 그 아이 일단 씻기고 죽이라고 했잖아요. 어, 소리야, 이거 소금물로 깨끗이 씻은 거야. 퐁퐁으로 씻을 걸 그랬나? 예. 언니 내 하드랑니 미쳐. 아닌데? 하나도 안 매워. 근데 누구세요? 소리 언니. 아는 사이야? 모델 후배야. 나쁜 놈. 나한테 이뻐들 언니 예쁘다고 자꾸 속을 했는데. 놀린 거네, 빠들 언니. 진짜 예뻤을 수도 있지. 근데 미워진 거지.
식었으니까. 1분 뒤에 남이라니? 어떻게 1분 만에 남이 돼? 남? 남이라 그랬어? 그 자식이? 어떡해. 정말 너무 심하게. 발가락 때까지 내 취소야.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남자가 처음이라고. 잘해주는데 재밌어. 그렇게 재밌는데 또 멋있어. 헤어질 때도 겁나 멋있어 자식도. 아이씨, 그 콩깍지 내가 벗겨줘? 야, 그 이름 뭐야? 말해, 내가 신상 털어줄라니까. 신, 야, 니. 응? 신 뭐? 아, 울지 말고 말해. 심연우. 심연우. 아, 심연우 해잖아. 안 들려? 뭐한 놈인데? 청담동 신병원 말이야. 거기 이사장 아들. 언니들. 거기에 과학의 잘생긴 의사가 살고 있어. 저기요. 신촌에 기분 나쁜 유전자가 살고 있어. 얘들아, 이건 내가 잡아온 마을 바둥이 문어벨 유전자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 불길하다. 벌 줄까? 너 참놈한테? 어떡해? 어떡해라. 어떡해라. 보자. 아, 만유력이란 서로를 끌어당기는 고력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연이란 절대 없어요. 그런 건 없다고. 수십억 광년에서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너무 고독해서 이 자리로 이끌린 거라 이거죠. 근데? 가자! 복수하러. 야, 아버지. 누나 가게에 있어? 술 안 줬지? 셋이 지금 완전 꽐라 됐어. 아, 아버지! 누나한테 술 주지 말라니까! 누나 취하면 위험하다는 거 알잖아. 실험한다 어쩐다. 그 레몬가루하고 콜라 입속에 털어놓고 뿜었던 거? 아니 그거야 어릴 때지. 작년에 꽐라돼서 연금술 실험하다 불날 뻔했어. 꽐라되면 두 얼굴이야. 핑계 수준이라고. 몇 호야? 찾을 수 있지? 당연하지. 아니 오늘은 내가 대장이다. 자 그럼 돌격! 아이씨. 야, 그놈한테 외친 말이나 해. 가자! 가자! 이전에 그 어떤 DNA 러버 후보에게서도 맡아본 적 없는 달콤하고 아련한 냄새. 내가 냄새를 훔쳐오겠어. 7번, 7번이었어. 뭐지? 진정하지 한소진. 이제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것뿐이니까. 그럼 다음 관문은 뭔데요? 바람길을 발현시키는 풍기 문어발 유전자는 절대 안 돼. 향기 나는 유전자님, 그게 없길 바랍니다.